구둘회로의 다주식이라는 이런 이름을 명칭을 붙여가지고 아궁 위치가 여기인데 굴뚝 위치가 이 방의 센터 부분으로 여기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아궁 위치나 굴뚝 위치가 좋지만은 이런 그 다주식의 이 회로는 이 아궁의 하열이 이 여러 갈래에 고루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붉은 글씨와 노란 글씨는 그림은 제가 붙였지만은 이 다주식의 원래 구둘회로는 이 사각의 방에 아궁 위치와 굴뚝 위치가 이 모서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아궁의 하열이 전부 다이 여러 갈래의 줄고래로 이렇게 분산돼가 들어가면서 방을 전체 뜻있게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다주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험을 하고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이 다주식은 방이 뜻이지 않습니다. 이 아궁의 하열은 이 양옆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굴뚝이 있는 이 중앙에 트인 고래로 이로 바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거의 99%는 일로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주식의 구둘회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음부들연구소에는 이런 다주식 양갈래로 이렇게 줄고래로 해가지고 중앙에만 트는 이런 그 구둘회로를 어떻게 하면은 전체가 뜻있게 할수 있느냐 그런 그림을 관통로 기법의 입장에서 그려봤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함실 길이는 넉자 그러니까 1m 20인데 이 관통로 기법은 아궁의 고열을 식지 않게 최대한 윗목으로 보내가지고 이 방 전체에 밀어 붙이는 그런 형국이 이 관통로 기법입니다. 그러면 아궁이 쪽으로 여기 열기가 바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루뚝을 막는 것입니다. 주루뚝을 막으면은 이 하열이 굴뚝과 가까운 이쪽으로 먼저 갈것 같지만은 여기는 냉습이 먼저 있고 이 벽체에는 냉습이 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하열이 바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은 일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하열이 중앙에 주루뚝을 막아놓은 중앙에는 냉습이 적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쪽으로 옵니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열기가 이쪽에서 열기가 더 굴뚝하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이 나가면 이쪽으로가 많이 뜨시고 이쪽으로는 좀덜 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 쪽에다가 이 배연노의 마지막 부분 구둘장을 한 10cm 낮춥니다. 그것을 화정판 기법이라 그러는데 낮추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는 구둘장 밑에 바짝 붙기 때문에 그 내린 만큼 열이 진행하지 못하는 열기가 이 반대편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이 가는 열기가 이쪽으로 많이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면서 불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골라줘야 아궁 자리와 굴뚝 자리가 방 모서리에 이래 있는 다주식. 그러니까 다주식은 줄고래인데 이 줄고래는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흩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불이 마음대로 고래 속에서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런 관통로 기법을 해야만 이러한 아궁 위치와 굴뚝 위치가 방 모서리에 있을 때 굴뚝 놓으면 전체가 고루 따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